야, 이거 첼시 좀 큰일이다는 느낌이네요. 네. 아니 뭐 한 번 정도면 시즌 초반에 정비가 좀 덜 돼 있고 좀 시동이 좀 늦게 걸리나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거듭돼서 경기력도 안 좋고 네. 결과도 안 좋단 말이에요. 네, 특히 원정에서 안 좋죠. 이 경기에서도 패하면서 최근 그 공식 대회 원정 3경기 연속 패배입니다. 자, 이 경기라고 하면 이번 새벽에 있었던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네. 챔피언스리그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더라도 리즈 경기 패했죠. 네. 그다음에 사우스햄튼에게 패했죠. 네. 이거 직전에 웨스트햄과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사실 그 뭐 심판 판정 문제 이슈까지 있을 정도로 네. 쉽게는 못 이겼단 말이에요. 네. 퐁당퐁당하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3승 1무 2패 6위란 말이에요. 네. 지난 시즌 3위라고 하는 성적을 놓고 보면 결과도 좀 안 좋고 네. 뭔가 이렇게 경기를 하면 좀 삐걱삐걱거린다는 느낌인데 네. 이번 그 사실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첼시 입장에서 좀 잡아야 되는 경기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디나모 자그레브가 그러니까 같은 조에서는 4번 포트에 전력상은 어쨌건 가장 떨어지는 팀이니까요. 물론 이제 뭐 원정이기도 하고 네. 뭐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 캐리가 뛰었던 전남 그다음에 울산. 네. 예, 우리는 이제 오르샤. 근데 여기 이제 오르시치죠. 네. 오르시치한테 한번 얻어맞았습니다. 네. 예. 딱 한번 볼이 넘어오니까 페트코비치가 해주니까 하프라인 전에서부터 출발을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야 그 끝까지 달려가지고 골 넣대요. 네. 근데 포파나가 네. 원래 그렇게 느리진 않죠. 예, 그 느린 센터백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일단 그 백3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최후방 수비를 맡은 거잖아요. 조금 거기엔 안 맞죠. 이 선수는 왜냐면은 레스터 시티에선 주로 오른쪽 스토퍼로 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서 수비를 하는 형태였는데 이것도 조금 너무 앞에 있었죠, 포파나가. 그러다 보니까 뒤를 내줬죠. 사실 뒤를 커버하는 거는 뭐 티아고 실바라든지 예.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 엉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발이 느린 선수는 아닌데 예. 그래서 오리시치에게 완전히 뭐 그냥 해가지고 실점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사실 뭐 포파나의 어떤 개인의 문제도 볼 수는 없으니까 아 근데 오리시치는 진짜 런던 팀에 강했더라고요. 예. BBC가 딱 그 골 들어가고 뭐라고 했냐면 오르샤가 그러니까 우리 오르시치 예. 오르시치가 다시 한번 런던 팀에게 재앙을 안겼다 이랬어요. 네.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 지난번 유로파리그 때 토트넘에게 해트트릭했죠. 네. 그다음에 또 지난 시즌인가에는 웨스트햄에게 네. 또 골랐죠. 네. 그러니까 런던 연구팀들에게 이번 첼시도 그러니까 네. 유독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나모 자그레브도 런던 팀한테 강해요. 아, 그 팀 자체도 네. 맞아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이전에 아스날한테 두 번 모두 승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첼시는 못했고. 오리시치는 다시 한번 런던 팀을 잡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왜 첼시가 이번 경기도 결과도 0-1로 졌지만 예. 일단 좀 너무 무기력한 느낌이었고 예. 일단 특히 뭐 다 문제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두 명의 공격수한테 있었어요. 오바메양하고 스털링. 예. 그리고 저는 오바메양과 스털링이 왔을 때 박 의원님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 두 선수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적 관계가 되는데 둘이 너무 어쩌면 다 비슷해가지고 예. 이게 물과 물이 만나거나 기름이 기름이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별거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 네. 예, 거기다가 이 두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주변에서 조금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살아나거든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드캐리하는 느낌은 조금 적은 선수들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스타일이. 예. 근데 지금 첼시는 주변에서 만들어주는 게 안 되는 팀이잖아요. 미드필더도 좀 어려웠고. 예, 그러니까요. 볼 배급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찬스 메이커도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요, 이 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가 다 이 경기에서 슈팅이나 뭐 아무것도 없었죠, 정말. 맞아요. 지금 보고 있는데, 오바메양 같은 경우는 그냥 다 0-0-0-0-0이에요. 네. 뭐 골 당연히 없었고 어시스트 네. 없었고 슈팅이 없어요. 네. 아예 슈팅 뭐 유효 슈팅 뭐 그냥 전체 슈팅 블록 슈팅 아무것도 없어요. 슈팅이 네. 다 0이고 드리블을 시도조차 못했어요. 네. 0이에요. 다 0이에요. 다 0. 네. 크로스 0, 롱볼 0. 뭐 네. 어떻게 다 0이지? 근데 난 오바메양 오늘 하는 거 보면서 오래간만에 뛰었잖아. 바르셀로나에서 그렇죠. 개막 경기 한 10분인가 뛰었나? 네. 그리고 이제 이적휘한테 또 중간에 강도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대. 예, 쓰고 나왔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첫 경기고 뭐 이래가지고 뭐 호흡도 안 맞고. 안 맞고. 오바메양은 본인이 막 드리블로 막 하는 유형이 아니고
배급이 왔을 때 그거 아, 예.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오바메양이 오늘 굉장히 그 슈팅을 때릴 타이밍에도 패스를 주다가 끊기더라고요. 원래 이거는 오바메양의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오바메양은 거기서 슈팅을 가져가야지 패스를 주는 게 아닌데 그래서 도리어 끊기는 약간 좀 폼이 아직 안 올라온 게 아닌가.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패스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몸이 안 좋다는 것도 감각 이런 게 네. 볼 터치가 다 튀어. 네. 잡으면 퉁퉁 그렇죠. 튀어. 그러니까 예. 되게 좋은 연기를 한두 번 오긴 했는데 다 튀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첼시가 지금 볼 배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스탯이 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조금 본 게 있었는데요. 카이아벨츠가 이번 시즌에 볼이 없는 상태에서의 전력 질주도 최다고요. 그리고 볼이 없는 상태에서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의 전력 질주도 최다예요. 온더볼에서의 움직임? 예, 근데 배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는 뛰고 있어요. 하베르츠가 그냥 뭐 골도 못 넣고 있고 그렇게 뭐 활약상이 좋다고 할 수 없지만은 심지어 하베르츠가 공중볼 획득도 프리미어리그 전체 포지션 중에서 상위권이에요. 그런데 볼이 안 온다. 예. 물론 볼을 배급하는 유형은 아니지만 캉테도 지금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고 캉테도 예, 폼도 안 좋고 그러면서 이제 조르지뉴도 힘드니까 배급을 못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다 오늘 지혜 같은 경우는 교체 투입됐는데 와 예. 왼발 망했던데. 예. 진짜 아까 어떤 분이 그러대 나 같이 보고 있는데 왼발 거지 같다고. 예. 킥도 특히 땅 튀어가지고 아예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선이나 예. 미들들이 다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유형도 안 맞는 오바메양 또 몸도 안 만들어진 오바메양이 더 죽어버리는 예. 것 같아. 그리고 마운트도 원래는 이선에서 뛰어야지 빛을 봐야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중원에 선수가 없으니까 삼성까지 내려와서 뛰니까 당연히 플레이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코바치치는 부상해서 이제 막 복귀한 선수가 나온 거고 그래서 BBC는 아예 직격을 해버렸더만 아 오바메양 이거 안 된다고 바로 글을 써버렸던데 그러다 보니까 스털링도 오늘 거의 최악이었어요. 네, 스털링도 마찬가지예요. 형 뭐 다 0이에요. 형 네. 슈팅 아무것도 없고요. 네. 드리블도 네. 3회 시도했는데 하나도 성공 못 시켰죠. 맞아요. 드리블도 다 막히고 아예 슈팅은 아예 시도도 못하고 네. 키패스 당연히 없고 네. 롱볼 당연히 없고 크로스 하나 경합도 아예 없네. 딱 저 뭐야 공중볼 경합 같은 다 거. 그러니까 거의 다 그냥 0이에요. 그러니까 네. 스털링도 좀 최악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털링이 빨리 빠졌죠. 이 경기에서.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좀 빨리 나갔죠. 아니 사실 이거 더 질 수도 있었어요. 네. 뭐 골대 맞고 그랬잖아요. 네. 리스톱스키가 때린 게 딱 그 골대 맞고 나왔다. 예. 캐파 살짝 걸렸던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 경기가 굉장히 심각한 게요. 뭐 당연히 그래도 그 디남보 자그레브가 이 경기에서 내려앉았으니까 슈팅은 첼시가 더 많긴 했죠. 15대 6으로 많긴 했는데 효율성도 디남보 자그레브가 훨씬 좋았고요. 그러니까 슈팅 6번인데 유효 슈팅이 3회였거든요. 근데 첼시는 15번 때려 가지고 유효 슈팅은 3회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력들이 사실 결정력은 개인의 문제이자 돈의 문제일 수 있는데 앞쪽 라인들도 그렇고 만들어낸 세밀함도 부족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도리어 경기 보면은 더 위협적인 장면들은 자그레브에서 나왔었거든요. 맞다니까요. 더 벌어질 수 있었어요. 예. 아니 그러면 첼시가 지금 같은 조의 챔피언스 리그에 짤제브르크하고 AC밀란 예. AC밀란은 뭐 인테르밀란도 잡았단 말이에요. 예. 밀라노 더비에서 이기도 했는데 그 짤제브르크는 그 밀란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죠. 예. 아니 이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폼이면 저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보이죠 현재로서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적생들이 얼마나 빨리 녹아드느냐 그리고 저는 자카리아도 조금 이제는 빨리 써야 되지 않을까. 캉테가 없는 동안에는 중원에서 에너지 레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는 자카리아밖에 없거든요 유형상.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카리아가 얼마나 빨리 녹아드냐 그리고 또 이제 포파나도 얼마나 빨리 녹아드냐 그리고 오바메양도 바르셀로나에서의 좋았던 폼을 얼마나 되찾느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인데 정말 오바메양 너무 빨리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투엘 감독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 선수가 최근에 나오지도 못했고 그런 강도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이러고 나왔어야 되나 마스크 쓰면서 애초에 폼이 아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급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래저래 네. 쫓기면 그런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조금이라도 빨리 저는 그가 이 경기를 어떻게 보면 투엘 감독이 네네. 이 경기에서 오바메양이 골을 넣기를 기대했다라기보다는 빨리 팀에 녹아들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그레브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넣은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다라고 보이는 거죠. 아 여기서 뭘 하면 우리가 빨리 올려가지고 할 수 예. 왜냐하면 일정들이 다 빡빡하잖아요. 그렇죠. 첼시가 이거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연휴 때 플럼하고 그 다음에 짤즈부르크 챔피언스리그하고 그 다음에 리버풀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땡기려고. 예, 그 리버풀전 전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도리어 더 자신감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와, 근데 첼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진짜 너무 힘들어 가는데. 네. 이거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반전의 기회들은 또 오긴 하겠지만 초반에 네. 상당히 어렵다. 그나마 그래도 위안거리 하면은 홈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잘츠부르크전이 조금 반전을 해야 되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리버풀 경기 때도 만약에 왜냐면 또 첼시가 내가 봐서는 경기력적으로는 제일 좋았던 건 저거예요. 토트넘. 네. 나머지 이긴 경기보다도 그렇죠. 그 경기가 경기를 제일 좋았는데 그 경기력을 유지하면 좀 더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 경기도 홈이었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홈 경기 때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받고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짤즈부르크 리버풀과의 홈 2연전이 첼시에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얼마나 잘 녹아드느냐. 네. 네. 좋습니다.